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천안 농수화물 활동에 좀 나왔는데요. 추석 명절 돼갖고 물가 좀 알아보고 또 분위기도 살펴보러 왔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 농수화물의 화동 명상 13,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국가 네. 4만원 4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석류 한 개에 8,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절 돼갖고 과일이 배 같은 게 지금 이건 4만원인데 천안 천안배입니다. 네. 알이 한 10개면 아 제가 보기엔 달값도 상당합니다. 이거는 5kg짜리에 만원. 아 송산포도가 15,000원 정도 하네요. 비싸서 손님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물가 좀 알아보려고 네. 추석 전에 물가가 어느 정도인가. 네 알아보세요. 이런 거 얼마씩이에요? 복숭아인가요? 복숭아 4만원이요. 4만원. 저거 35,000원. 35,000원? 네 맛있어요. 네. 이거 어디 복숭아인가요? 창원 김천. 김천 거네. 아 김천에도 복숭아가 많군요. 유명해요. 유명해요? 네. 두천만 알고 있었죠? 아 그래? 경상 대추. 대추, 사과대추. 사과대추. 네. 오. 맛있어요. 사과대추. 이건 얼마씩이에요? 뭐야? 38,000원. 38,000원? 네. 4만원, 38,000원. 38,000원. 여기는 선생님은 천안 농협이니까? 네. 형제창고가? 네. 110년고. 네. 우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샤인 2kg짜리. 저거 샤인 머스? 네. 머스켓? 2만원. 2,500원, 2만원. 네네. 또 오늘 오전에 이제 많이 파신 거예요? 네. 아. 과일이 없어서 못 팔아요. 사과라고 비싸니까. 비싸도 아. 양이 없어요 지금. 양이 없어요? 사과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우리 거 이것도 하나 남은 것이 7만원짜리. 7만원. 와 이제 과일을 먹기가 부담스럽겠다. 이제 부사 나오면 괜찮아요. 부사 나오면 괜찮아요? 11월 달부터는. 네. 지금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명절이 왔다 갔다 해갖고 근데 10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날짜만 네. 정해놓으면 인천은 수확이 될 텐데. 아니 올해는 냉이 있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과 같은 게 여름 사과 많이 작황이 안 된 거지. 예, 그런 영향도 많아요, 있겠네요. 그게. 기후 변화 인해서 비도 많이 오고.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형제 청구하죠? 네. 116호. 네. 네 전화번호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네. 우리 인상이 좋으신 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격도 네. 알려주시고. 네. 아, 또 지금 이렇게 하신 지 오래됐어요? 네. 몇 년? 25년? 25년? 네. 명함 내놓으셔도 되겠다. 네. 네. 다 내놨어요, 명함. 네. 네. 한 10년 안 되면 좀 초창인데. 아,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네. 여기서 한 자리만? 네, 저쪽이 있다 일 이사 왔잖아,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렇구나. 네, 배 같은 것도 있고. 네.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요. 아, 왜 오셔야지 홍보되죠. 오지 말라고 그러면 또 그러면. 아니요 신사랑 가는 사람 많이 오세요. 네. 형제청가예요. 네, 천안농협 그게... 공판장 형제청가 신사랑 과일 많이 사러 오세요. 잘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이요. 네. 네. 아, 그렇게 하는 게 홍보예요. 아 그래요? 예 네, 말로 해서 내가 돈이 안 들어가는 게 홍보고 내가 돈이 들어가면 광고예요. 네. 사장님 유통하시잖아요. 네. 그럼 홍보에서 30%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100이니까. 예, 30, 12잖아요. 그러면 30은 제조고, 30은 유통이고, 30은 홍보 마케팅이니까. 10%가 뭐예요? 저기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유튜브에도 홍보를 하시는 분이 잘 하시는 거예요. 네. 햄베. 한 봉지 사과가 2만원 정도네요. 네. 나왔습니다. 복숭아는 눈으로 봐주세요. 눈으로 열심히 보고 찍고 있습니다. 과일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귤 2만원. 네. 네. 와, 이건 뭐야? 복자를 써놓으셨네. 자, 이거 신한옥골드. 예. 자, 황금사과입니다. 황금사과랍니다. 맛있는 황금사과. 가격표가 안 나왔네요. 가격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사장님 어디세요? 여기 아 천안창과? 네 천안상에 53번 아 그래요? 네 예. 청과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농수산물시장 천안상에 53번입니다 53번 네. 예 제대로 홍보하십니다 네 올해 사과 빼고는 다 싸네요
사과 빼놓고 다 싸요? 네. 아 그래요? 네 사과 빼놓고 다 싸고요. 네네. 오셔갖고 물건 보시면은 나쁘진 않아요. 네네. 엄청 좋고 가격도 좋고 네. 네 저렴하고 네. 오셔서 저희 얼굴을 보고 싶으면은 빨리 오세요. 빨리 천안으로 오시면 네. 제가 맛있는 과일을 싸게 많이 드릴게요. 제가 카메라에 못 담아서 죄송한데 네 미남입니다. 괜찮아요. 미남입니다. 목소리만 네. 들어도 아실 거예요. 예, 아주 친절하시고요. 예, 상남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메론이, 천안은 메론이 유명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복숭아. 아, 여기는 인심이 좋으시네. 복숭아, 예. 이거, 어떤 많이 좋은, 어디 사고예요? 어디다? 3만 3천 원 거창 한글 사과 이게 최고 단단하고 맛있어. 거창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삭아삭한 맛이 이건 조금 신맛이 더 있네요. 네. 단맛도 있으면서 신맛도 나고. 그때 맛이 어떤 거는 맛이 괜찮은 거 있고 이건 얼마입니까? 이거는 6만 원이에요. 6만 원. 네. 몇 개가 들었죠? 아니? 16개. 16개 6만 원. 15개? 15개, 16개. 아, 조금 차이가 있군요? 네. 네. 한 개 차이. 한 개? 네. 그럼 크기에 따라서 키는 거고? 아니, 가격은 똑같아. 똑같아. 청과, 근데 여기 평택분이네? 평택분이세요? 저는 아니고, 우리 애기 아빠. 아. 그 다음에 사모님은? 저는 부여. 부여? 부여? 부여가 떠왔는데. 지금 축제하잖아요. 네. 네. 오시라고 홍보하셔야죠. 어디 부여 많이 오시라고? 여기요 여기. 여기 와야지. 아 우리 어머니 오셔야지. 다 끝났어요 대목이다 이제. 끝났어도 또 필요하신 분은 찾죠? 아, 그럼. 예. 오실지. 뭐 하루만 장사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네. 예. 몇 년 하셨어요 사모님이? 30년 넘겠죠. 30년? 그럼 여기서 최고 오래됐어요? 아니요. 연장자도 많지. 자격고 뭔데 있고. 아이고 얼굴 다치겠어. 팔반도 있고. 네. 예. 아 여기 놀러 오시라고 홍보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한 거야? 네, 청과. 아, 여기 맛 좋고 다 좋은데 청과시장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네. 우리 집은 잘해 줄게요. 빨리 오세요. 여기는 청과시장 모든 분들이 다 잘해 주세요. 네. 제가 봐도 인터뷰도 해주시고 친절하시네요. 네. 특히 저희 집에 오시면 친절해가지고. 친절이 유명하고요? 네. 아. 막 매출이 막 30억 넘는. 30억? 네. 와. 대박이다, 대박. 사랑카드를 못 받아. 어, 언니 이거 잡숴. 아니, 아니에요. 이거 하나 잡숴. 이거 안 드세요. 아, 너무 많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평택 청과 많이 이용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맛이 좋아야 되고 네. 맛이 좋기 때문에 많이 정직하고. 이용하고 네. 가격은 아주 정직한 뿐만 아니라 엄청 착해요. 네, 착해요. 마진 조금 붙이고. 네. 송암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청과 포도도 유명하고요. 야, 어, 이거는 45,000원인데, 이렇게. 6개. 6개, 9개, 11개, 15개 정도가 되네요. 방울토마토 맞나요? 네. 방울토마토요? 지금 방울토마토는 밤도 이렇게 나왔네요. 토마토인데, 방. 대추입니다, 대추. 예,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하우스 귤이 28,000원 정도 하네. 샤인머스케. 네, 우리 어머니가 오복상입니다. 백구동. 네, 많이 파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라도 찾아오시라고 전화번호 네, 찍어드릴게요. 예, 네. 전화번호 보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친절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가격 전지가 하시고, 예, 물건 좋으면 되죠. 네, 네. 잘 보면 아저씨 덕분입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청가문 시장 와봤는데, 아, 상당히 이제 가격이 우리가 쉽게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소가 같은 게 좀 부담이 되고, 배도 조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원대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을 재배하다 보면 상당히 가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천안 청가문 시장 와갖고요. 한번 추석전 물가도 살펴보고 분위기도 알아봤습니다. 우리 상인분들이 친절하시고요. 특히 샤인머스켓이 많이 나와갖고 많이 판매되고 사과가 좀 비싸다고 합니다. 조금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여기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천안 농산물 예, 도매시장 안에 예, 과일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